첫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잔잔하고 몽환적인 느낌의 봄 메이크업이에요. 눈과 볼에는 차분하고 여린 컬러를 사용하고 입술은 자연스러운 혈색 같은 느낌의 톤다운 코랄 컬러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편안한 색조의 봄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시작해볼까요? 첫 단계로 시그너처 아우라 텐션 팩트를 사용했는데요. 딥 모이스처 타입은 물 먹은 듯 촉촉한 물빛 광채를 연출해주는 제품이에요. 촉촉한 광채가 도는 것도 좋았지만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중 구조의 텐션망으로 되어 있어서 퍼프에 균일하게 묻어나와 피부 메이크업이 한결 수월하고 밀착력 있게 연출되는 부분이 좋았어요.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빛을 받은 듯한 화사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해 잡티를 자연스럽게 커버했는데요. 이 컬러는 21호 제품과 사용하면 잘 맞는 컬러예요.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텍스처의 블러셔를 사용했는데요. 처음부터 퍼프 전체에 찍어 바르면 너무 넓은 영역으로 발리기 때문에 퍼프 끝부분으로 찍어주고 경계는 퍼프 전체로 두드리며 펴주세요. 피부 메이크업의 고정을 위해 파우더를 사용해 볼게요. 퍼프 끝부분으로 눈과 눈썹 주변, 그리고 코 주변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번엔 퍼프의 넓은 면을 사용해 흐트러지기 쉬운 입 주변도 눌러줍니다. 눈썹은 차분한 일자 형태로 그려줬어요.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을 건데요. 붉은기가 없는 차분한 애쉬 브라운 계열로 나와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이탈 프리즘 섀도우를 사용해 볼 건데요. 사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루날림이 없어서 즐겨 쓰고 있어요. 눈 앞부분에 따뜻한 음영 컬러인 16호를 먼저 발라줬어요. 탁한 톤다운 핑크인 14호 로즈 폼폼 컬러로는 눈 뒤쪽 부분을 막아주듯이 발라주세요. 페인트 라이너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 이때 눈꼬리 부분이 날렵하지 않고 부드럽게 끝나도록 그려주세요. 탁한 코코아 브라운 컬러인 17호를 사용해 앞서 그린 아이라인의 경계 부분에 덧발라 부드러운 인상으로 연출해줬어요. 이제 속눈썹을 연출해 볼 건데요.
먼저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준 뒤 눈 끝부분으로 갈수록 풍성해 보이는 느낌을 위해 하프 타입 인조 속눈썹을 붙여줬어요. 이제 마스카라로 위아래 속눈썹에 모두 발라준 뒤에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서로 잘 붙도록 아이래쉬 컬러로 한 번 더 컬링해줍니다. 팔레트의 하이라이터 컬러로 얼굴에 양감이 느껴지는 부분에 가볍게 터치해 화사함을 더해줍니다. 이제 립 컬러를 얹히기 전에 본연의 입술 컬러를 커버해줍니다. 입술은 글램 에나멜 틴트를 사용해 촉촉하게 연출해봤는데요. 강한 발색으로 부드럽게 발리면서 바를수록 반짝임이 더해져서 입술이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톤다운 코랄 컬러인 엘렌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혈색이 느껴지는 입술을 연출해주면 첫 번째 룩 완성입니다. 두 번째 룩은 섀도우와 립 컬러가 강조된 메이크업인데요. 붉은 벽돌빛의 섀도우와 매끈하게 반짝이는 톤다운 레드립의 강렬한 조화가 어우러진 룩이에요.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시그너처 아우라 텐션팩트 롱에어 커버를 사용했는데요. 롱에어 커버는 딥 모이스처 타입처럼 촉촉한 광채가 있으면서도 커버력과 지속력이 좋은 타입이에요. 보통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매트하게 마무리돼서 건성인 제 피부에 맞지 않는 제품들도 많았는데 앰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커버력과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해 얼굴의 양감을 표현했는데요. 양 볼과 이마, 턱 부분에 바르고 펴발라줬어요. 제가 사용한 아이보리 컬러는 13호 정도의 컬러예요. 파우더를 사용해 피부 메이크업을 고정해볼게요. 퍼프 끝부분으로 눈과 눈썹 주변, 그리고 코 주변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번엔 퍼프의 넓은 면으로 이마 부분의 광을 눌러줍니다. 눈썹은 앵글을 살린 부드러운 아치 형태로 그려줬어요.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어볼게요. 첫 번째 룩보다 인상이 선명해 보이도록 더 강하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섀도우를 바르기에 앞서 섀도우의 밀착력과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줬어요. 아이 메이크업의 메인이 될 붉은 벽돌빛의 18호 제품을 사용해 눈두덩과 언더라인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경계가 생기지 않게 눈 끝을 막아주듯이 발라줍니다. 화려한 컬러의 샴페인 컬러로는 눈두덩과 눈 앞코너에 발라 글램한 눈매를 연출해줍니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를 사용해 눈꼬리가 날렵하게 빠지도록 캣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준 뒤에 풍성한 느낌의 인조 속눈썹을 붙여줬는데요. 속눈썹의 길이가 넉넉하게 나온 편이라 뒤쪽을 8mm 정도 잘라내고 붙여줬어요. 진한 볼륨 효과의 마스카라를 사용해 위아래 속눈썹에 모두 발라준 뒤에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잘 붙도록 아이래쉬 컬러로 한 번 더 컬링해줍니다. 브라운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 페이크 언더래쉬를 그려줬는데요. 브라운 컬러도 너무 짙지 않게 나왔고 브러쉬의 질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 팔레트의 음영 컬러를 사용해 광대 아랫부분, 턱라인, 관자놀이 윗부분에 음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립 컬러를 바르기 전에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힌 스펀지로 입술 컬러를 커버해줬어요. 두 번째 룩에서는 짙은 체리 레드 컬러인 카일라를 발라줬는데요. 살짝 톤다운된 무거운 체리 레드 컬러라 고급스러우면서도 입술이 동동 뜨지 않아 보여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입술 안쪽을 더 짙게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